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엔비디아와 AMD의 신제품으로만 구성된 3500X와 1660 슈퍼조합의 80만원대 게이밍 PC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누르셨죠? 안 누르신 분들은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못 받...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CPU는 AMD의 신제품 라이젠 5 3500X예요. 6코어의 제품으로 경쟁사의 9400F와 9500F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제품이죠. 메인보드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ASUS의 320 게이밍 제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메모리 슬롯이 320 보드 중에 4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에 딸려있는 LED 튜닝 효과는 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PBO 기능이 있어서 3500X 쓰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 아이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램은 당연히 삼성의 8기가 2개. 아 이제 좀 진지하게 할게요. 사실상 이번 견적의 핵심이에요. 그래픽카드는 떡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1660 슈퍼 화이트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엔비디아의 가성비 절대 강자였던 1660이랑 비교했을 때 성능에서는 약 한 8-9% 정도 앞서고 가격은 10%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는 얘가 떨어지네. 왜 넣었지? 하지만 그 가성비의 차이가 뭐 비등비등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겁나 좋아요. SSD는 웬디의 3D 블루 250기가를 선택했습니다. 또 얘가 있네. 동현아, 우리 웬디 거만 쓰냐? 저희 다 써요. 뭐 삼성도 쓰고 다 씁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RM21 메쉬 화이트를 선택했어요. 요즘 국내에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품절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크플래시 관계자 여러분 많이 좀 갖고 오세요. 파워는 이번에도 역시 맥셀리트의 맥스웰 게이밍 500W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얘는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수백 개를 사용하면서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라서 또 포함시켜봤어요. 동현아, 너 맥셀리트 주식 있니?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잘만의 10X 옵티마 화이트 제품을 선택했어요. 온도를 낮게 유지해줘야 PBO 기능이 빵빵 터지니까요. 조립하기 힘들다고 직원 애들이 싫어하는데 뭐 쥐들이 뭐 까라면 까야죠 뭐. 안 그래요? 네, 방금 조립을 하고 왔고요. 조립된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리는 돼 있고요. 뭐 저희가 특별히 선정리를 뭐 깔끔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팔아먹으려면 이 정도 선정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원을 켜가지고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부고요. 측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쁜가요? 이제 다 보셨죠? 이제 바로 게임 테스트 하러 갈게요. 갑시다! 게임으로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배틀필드 5, 모던 어페어를 준비해봤어요. 게임 내 테스트 구간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FHD 최상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테스트 구간에서 125프레임 정도를 유지해줬어요.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국민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30프레임 정도 유지하네요. 다음은 배틀필드 5입니다. FHD 최상 옵션으로 진행했는데 8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작인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입니다. FHD에서 아래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88에서 90프레임 정도 유지했습니다. 네, 테스트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1660과 1660 슈퍼의 가성비를 비교해드렸었잖아요. 뭐 1660이 1660 슈퍼보다 약 1% 정도 가성비가 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3만원을 더 투자해서 성능을 10%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1660 슈퍼를 넣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구성된 본체라서 이뻐요. 오늘 소개해드린 3500X와 1660 슈퍼가 조합된 화이트 감성의 80만원대 게이밍 PC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다른 용도별 금액별 견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려독 컴퓨터로 연락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근데 우리 컴덕 여러분들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줄 사람 있나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400박스 사놨거든요. 컴퓨터 사시는 모든 분들께 400박스 중에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박스씩만 다 보내드릴게요. 그 한 박스가 그 이거 한 박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400개 샀다는 거예요. 이 박스 400개가 아니고요. 요 박 조그만한 박스 400개예요.